함께 공동체에 나아가는 예배의 보석 같은 시간 떠들썩쇼.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김남준 전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분들,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함께 공동체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한 분씩 모셔서 저희가 함께 인터뷰도 하고 가게 홍보도 할 수 있는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내가 하는 업장도 함께 홍보하고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협의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오픈을 하신 분을 위주로 제가 먼저 좀 모시고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식탁이라는 이름인데요. 아주 싱그러운 이름인데 이 녹색 식탁의 이현규 사장님 그리고 우리 함께 공동체 어머니 되시는 임혜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우리 잘생긴 예. 사장님 나오시니까 아주 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구 관저동에서 녹색 식탁이라는 샐러드 볼 가게를 하고 있는 이현규라고 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엄마는 배고파요. 네. 자, 녹색 식탁 아주 이름이 참 특이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신선한 그런 좀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게 개업을 하시게 된 특별한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네. 저는 네네. 서울에서 카페를 하고 있었고요. 아버지께서 암을 발견해서 투병 생활을 하시기에 대전을 내려오게 됐어요. 네네. 네,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려고 취업을 준비하다가 아무래도 좀 자리가 네. 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그냥 계속 자영업을 이어가보자 생각을 해서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네. 아이템으로 이번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죠. 네, 참고로 네. 우리 이현규 사장님 아버님 되시는 이정섭 집사님이시죠. 네, 지금 네. 현재 이제 암으로 이렇게 투병하고 계신데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 네네.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이 창업이 세 번째잖아요, 제가 알기로. 네, 맞아요. 세 번째예요? 네, 세 번째예요. 이게 처음이 아니야, 이분이. 근데 나는 현규 씨 좀 가끔 궁금한 게 있었어. 네. 저기 가만히 보면 FM이잖아, 얼굴이. 아, 그런가요? 생각도 이렇게 굉장히 사력 있고 생각이 깊고 이런 캐릭터 같아, 이런 캐릭터 같은데. 네, 네, 네. 그런데 하는 짓은 일을 그렇게 벌리는 거야. 여기 우리 교회 옆에 빈터치라는 카페가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네. 아, 그 카페도 그 카페를 5년 전인가 오픈했죠. 네. 그러더니 제가 술술 쏠쏠하게 잘 드나들었거든요. 그랬는데 또 접더라고. 그리고 서울 가서 공부를 한대. 석사 공부 그런가 보다 했더니 조금 있다 들려오는 게 연희동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연희동에 연 카페 이름이 아무도 못 맞춰. 연희입니다. 너무 귀여워. 이름이 연희예요. 연희입니다. 까지가 연희입니다. 거기까지가 이름이었어요. 그 까만 걸로 간판 보는데 가슴이 멀랑멀랑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덕명동이면은 덕명입니다. 안 그랬을 거라면 그렇죠, 네. 연희동 딱 보통 분이 아니라 아주 감성적인 이름이에요. 연희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무슨 야. 녹색 싱그런 못 말리는 분, 야. 못 말리는 아니, 근데 청년. 이게 그게 외모로 풍기는 것보다 굉장히 다재다능하신 그치. 것 같아요. 진짜 뭐 이것저것 많이 하시고. 네, 욕심이 많아서. 꿈이 많지.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쯤 되면 가게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게만의 또 매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가게 어떤 뭐 메뉴도 이런 게 있다, 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녹색 네네. 식탁의 메뉴들은 샐러드와 그다음에 카레, 그다음 샌드위치 그리고 프레시한 주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섯 가지의 혼합 야채와 네네. 양상추 그리고 일곱 가지의 기본 토핑과 현미밥 그리고 그거에 더불어서 이제 부채살, 연어, 닭가슴살, 부채살. 네, 새우와 아보카도 벌써부터 배고파져요. 등등의 메뉴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네. 카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레시피를 개발한 토마토 카레. 다이어트와 토마토 카레. 네,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토마토 네네. 카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 또한 부채살과 닭가슴살 그리고 기본 토마토 카레 세 종류예요. 그다음에
저희가 새우까지. 오, 네. 토핑은 또 선택을 네, 선택을 있는. 하실 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샌드위치는 총 세 종류로 준비되어 있고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든든한 한 끼 식사와 그다음 건강한 식단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네. 목사님 한번 여러 번 다녀오셨었죠, 그렇죠? 여러 번 다녀왔죠. 아, 네, 한번 드셔보셨어요. 또 오셨어요, 이러는 거죠. 아, 또 오셨어요. 아, 또 오셨어요. 네. 이따 네.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따가 내가 퀴즈를 낼 거예요. 사진 아, 보시고. 네. 그런데 웨이빙 시대에 맞춰서 녹색 딱 감이 오잖아요. 기가 막혀요. 야, 자 그러면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한번 가게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여기가 지금 녹색 식당 정문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정문이고 그 밑에 다음 사진 보시면 아주 깜찍한 간판이 있어요. 네. 네, 딱 녹색 식당 간판이 아주 깜찍하게 있고 이제 가게 안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가게 안에 이제 아주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 이제 좋은 음악도 흐르고 여기가 지금 주방인데 주방이 지금 오픈돼 있는 거죠, 그죠? 네, 맞아요. 저희는 네. 오픈형 주방으로 오. 저희의 조리 과정들을 다 직접 보실 수 있으세요. 야, 아주 이게 가보시면은 알겠지만. 그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정말 정갈하고 아주 정감 있게 저는 느꼈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한번 보지 않을 수 없죠. 직접 지금 사장님께서 현장에 오셔서 음식을 직접 플레이팅 하셨는데 우리가 첫 번째 음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짜잔! 와, 혹시 이 음식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음식이 네네. 새우와 샐러드 그리고 아보카도라는 이름의 메뉴이고요. 아. 새우와 아보카도가 들어간 샐러드입니다. 네, 네. 새우랑 아보카도가 들어갔고 자, 그다음 메뉴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토핑이 좀 바뀌었어요. 네, 이 메뉴가 이제 저희 가장 저희 가게에서 가장 네. 인기 있고 가장 많이 찾아주시고 가장 맛있다고 평가해 주시는 부채살과 샐러드 그리고 구운 버섯이라는 메뉴예요. 주력 메뉴군요, 이게. 네, 맞습니다. 네, 샐러드 종류 네 종류 아니에요? 총 네 종류의 하나는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직접 토핑을 선택하실 수 있는 네, 선택 커스텀 샐러드. 근데 거기 가서 먹을 쪽엔 내가 몰랐는데 하도 맛있고 배고프니까 확 먹었는데 아까 만드는 거 보니까 열 몇 개? 내가 퀴즈 낸다 그래놓고는 그렇게 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싱싱이 네. 와작 씹히는 소리. 네네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예, 다른 메뉴가 또 있다고 했는데 네, 어떤 메뉴가 있을까요? 샌드위치가 나왔어요. 샌드위치가. 네, 맞아요. 저희의 이제 샌드위치 총 삼형제. 샌드위치 삼형제고요. 네, 샌드위치 삼형제고요. 네네. 저희 감자와 그다음에 에그 샌드위치 그리고 닭가슴살 샌드위치로 되어 있어요. 저희 샌드위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가게들도 굉장히 샌드위치 정말 맛있는 샌드위치 다양한 샌드위치를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네네. 저희의 차이점은 들어가는 메뉴들 중에서 이제 야채로 네네. 맛을 낸 야채로 단맛, 쓴맛, 그다음에 뭐 떫은 맛, 짭조름한 맛 뭐 되게 다양한 맛을 야채로 냈다는 점이 저희의 특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야채에서 나오는 그 맛으로 한 박스에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네, 하나를 해서 반을 네, 하프로 해서 드시기 편하도록 조금 다 못 먹어 나는 그런데 드디어 왜냐면은 요한 목사님이 샌드위치 킬러예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테크노 쪽에 한 번 신방을 가는데 네네. 우리 교회에 아직 오래전이에요. 우리 교회에 아직 샌드위치 가게 하는 분은 안 계시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도 너무 좋아하는데 없어 그랬거든. 근데 그 집에 마침 갔는데 샌드위치를 내놨어. 드디어.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좀 가게 좀 오픈해라 그랬었거든. 그로부터 한 5년 후른 다음에 현규 사장님이 짠! 요한 목사님 여기 못 나서 메롱이다. 나중에 따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야, 샐러드에 또 샌드위치까지 아주 보기만 해도 막 건강이 느껴지고요. 뚝뚝 묻어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다들 많이 어려우신데 이 어려운 와중에 또 창업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감격 공동체 계신 분들 중에 또 코로나로 어려워하시는 또 뭐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께 응원의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데요. 맞습니다. 저 또한도 그렇고요. 기존에 계속 이어오셨던 분들 그리고 새로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정리하셨던 분들까지 전부 다 본인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제 상황이 이런 상황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많이 자존심도 꺾이실 거고 용기도 많이 꺾이셨을 거예요. 그래도 그 용기 잃지 마시고 자신감 가지시고 끝까지 힘내셔서
또 계속해서 앞을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우리 그러면 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녹색 식탁에 대해서 좀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 식탁? 네네. 영원히 푸르르지어다. 웨이빙할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저동에 있는 녹색 식탁이고요.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이 식탁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 오늘 보여드렸던 이 샐러드와 샌드위치 이 모양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이 광고 모양 아니죠? 더 잘 나오죠. 더 잘 나옵니다. 더 잘 나오기 때문에 많이 많이 방문하세요. 특별히 이제 요즘은 또 테이크아웃이 또 좀 대세다 보니까 네, 포장에 가셔가지고 집에서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포장이 도안 좀 그쪽 지역만 커버하나요? 관저 가수원 도안 정림 지역까지는 네네.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도 가능하고요. 네, 요기요를 통해서 네, 배달도 동명동은 제가 아직. 따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원동명은 이제 2호점 이제 오픈하게 되면 이쪽으로 오케이. 오픈하는 걸로. 네, 네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직접 찾아가도록 할게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녹색 식당인데 여러분들 많이 또 네, 방문해 주시고 또 많이 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